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늘 여기는 뭐 자주 와봤지만 여기 옥상은 처음 올라봤습니다. 이야, 이 거의 뭐 한 40년대, 50년대 이런 집들이 많이 안 지어져 있겠습니까. 오늘 소개할 매물은 바로 뒤쪽에 이 매물인데 가격으로 따지면 뭐 좀 비싸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기 뒤쪽에 주차장도 딸려 있고 그리고 이런 안지랑 곱창골목이라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는 매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뭐 이걸 제가 무조건 이거 좋아요가 아니라 이런 매물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일단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면 일단 1층에는 곱창집으로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고요. 2층에는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즉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차장도 있는 상가주택 내려가서 한번 둘러보시죠. 여기가 이제 곱창거리에 가장 원조라 해야 되나? 이 길이 이제 곱창골목이 새로 처음 생겨나는 그 거리입니다. 그래서 오늘 그 가장 곱창골목 중간에 있는 이 상가주택 매매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고요. 일단 1층 점포, 점포는 직접 건물에 거주도 하시면서 1층에 장사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. 저는 이 집이 좀 좋았던 게 여기 보시면 주변에 이렇게 주차장 딸린 곱창집은 없어요. 오늘 건물은 건물 뒤쪽에 바로 주차장 딸린 곱창집입니다. 장사를 하시면서 손님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편하게 식사도 하시고 주차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생각해서 뒷집까지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뒤쪽에 주차장만 평수만 해도 거의 한 80평 정도 나오고요. 앞쪽에 주택 평수만 40평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. 주차장도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죠. 그리고 뭐 건물을 직접적으로 쓰시려고 하면 그래도 좀 연식이 오래됐어요. 그래서 손을 한번 보거나 아니면은 신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현재 건물 주인분이 곱창집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건물 매매할 때 나 곱창집 하고 싶어요 하면 기술 전수도 안 해주시겠습니까? 그렇게 뭐 플러스 알파적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오늘 곱창골목의 메인에 있는 상가주택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렸습니다. 이런 주차장 딸린 건물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이 건물도 한번 딜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지금 물론 가격은 싸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. 비쌉니다. 가격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딜해서 인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봐 드리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이거 매매가는 평당 얼마예요? 그때 말씀하셨죠? 1,500. 98억.